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신경질적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봐도 툭 하면 뭔가 짜증을 내고 툭 하면 좀 신경질을 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11월 달에 본인에 대한 운명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겉으로는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해도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좀 짜증 섞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11월 달에 이재명의 운명은 결정이 될 거고요. 조금 더 빠르면 10월 달에도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영광을 조국 혁신당에 내주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이재명의 리더십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 있을 그 재보궐선거 결과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계시는 게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11월 달에 이제 두 가지 선고로 결정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가족 리스크 문제인데요. 뭐 최근에 이제 그 아들과 관련된 사진을 성묘관한 사진을 공개했다가 삭제하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이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본인의 아킬레스 건인지는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거겠죠. 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아내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김혜경 씨에 대한 선고도 10월 28일에 마지막 이제 그 결심 공판을 하고 11월 초나 중순 정도쯤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김혜경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누구 법인카드로 쓴 겁니까?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법인카드로 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이가 유죄가 된다면,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로 공동정범으로서 같이 유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10만 5천원만 지금 일단 기소가 되어 있지만, 이게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뭐에 대한 것도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수천만원 가까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횡령했다라는 거, 유용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 또한 똑같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미노 같이 이게 사면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자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마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찍교들한테 도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좀 평화롭고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듯한 그런 연출을 계속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인천 계양에서 뭐 계양 주민의 날뭐 이런 거가 있었나 봐요. 아 그게 이제 그 낮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녁까지 그렇게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현장에 이제 그 모습을 찍교도들이 아, 담고 공유를 하면서 야 이것 봐봐라 이렇게나 아름다우시다 이렇게나 뭐 카리스마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이지명 대표의 카리스마는 뭐잘 찢는 그런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일단 그두 사람의 두 부부의 모습 한번 보고 오시죠. 여사님 너무 이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이제 저 목소리를 지금 들었을 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시는 주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김혜경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막 옆에서 지금 막 설레발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우리 이재명 대표님 오셨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냥 단순히 정치인을 좋아하고 정치인을 지지한다라는 느낌은 좀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트로트 가수를 뭔가 좋아하는 듯한 연예인을 좋아하는 듯한 그런 식의 지금 리액션입니다. 어막 카리스마 있어. 근데 어떻게 저렇게 귀여우셔. 이재명 대표를 보고 귀엽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건 좀 중증 환자일 수가 있는데 뭐 어쨌거나 약간 그런 식의 반응이 굉장히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실상 종교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뭐 이재명에 대한 뭐 정책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은 무조건 묶어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이재명이라고 한다면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한35% 정도 된다는 라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낮에 그 행사에서도 김혜경 씨가 뭐 옆에 이재명을 좀 케어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있었나 봐요. 아까 전에 이제 그 손잡고 가는 것도 제가 이제 뭐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참 진짜 가정스럽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찍교도들이 보기에는 저것도 가정적인 모습으로 보이나 봅니다. 낮에 있던 모습 두 사람의 모습도 한번 보고 오시죠. 참 진짜 저런 거 보면은 뭐 부럽다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 보수 쪽에 있으신 지지자 분들 같은 경우는 저런 게 없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냥 신격화를 시키고 미화를 시키는 그런 게 없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약간 종특이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의별 거를 가지고 지금 다막 좋아하고 있잖아요. 뭐 손톱 거스러미라고 하는 표현도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저런 표현도 있나 보네요. 손톱 뭐 거스러미를 뭐 이렇게 뭐 해준다라든지 그리고 부창부수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왠지 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재명과 김혜경을 놓고 부창부수 이러면 좀 욕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부창부수라는 말 자체는 뭐 욕하는 얘기가 아닌데 한하게 부창부수가 이두 사람한테 쓰이면 욕하는 것처럼 들리고. 아 그리고 찌교돌들 같은 경우는 김혜경씨를 잼혜경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잘들 아, 놀고 있네요, 그렇죠? 찌태경이만 몰라도 잼혜경은 또 뭔지 모르겠는데 뭐 사사건건 모든 것들이 그냥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좋은 것처럼 보이나 봐요. 아, 저렇게 이제 집요하고 집착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뭐 그냥 뭐뭐 뭐 별의별 거를 지금 다 막.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적용을 시킬 때는 사사건건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뭐 하나만해도 부정적이고 다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대한민국 정치가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국민들이나 뭐 사람들을 지금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라 환자들을 데리고 이게 막 정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참으로 깝깝할 노릇입니다. 아, 이재명 본인 스스로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대통령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번에 집권 플랜 본부라는 것을 설치했다라고 하죠. 아 그러니까 뭐 굳이 이런 것들 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직권 본부 플랜 뭐 이런 게 없어도 뭐 벌써 뭐 이재명이가 끌어내리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이딴 식으로 지금 얘기하면서 반헌법적인 탄핵이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운운하고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뭐 다른 대거 후보가 뭐 있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그냥 찍교도 혼자만 그냥 다 해먹고 있는 그런 구조인 것이 이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인데 굳이 뭐하러 지금 시기에 직권 플랜 본부 이런 걸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뭐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의 어떤 불안감의 지금 증표라는 거죠. 굳이 직권 플랜폼부 같은 거안 만들어도 이재명이 대권 후보 나올 거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굳이 그거를 왜 만드는 겁니까? 일종의 방어막같이 일단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들, 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뭐 정조준하고 이번엔 반드시 뭐 끝장을 보겠다. 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밖에 안 되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냐 11월 달에 이재명의 위기가 온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들이 느끼고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지금 설레발치면서 미리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겁니다 김혜경 씨 이제 그 선고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짚어 봐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8월 13일에 선고가 나왔었어야 됩니다 8월 13일에 선고가 나왔어야 되는데 8월 12일에 당시 이제 그 판사가 직권으로서 준비 기일을 조금 더 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 변론을 다시 재개시키자 이렇게 이제 판사가 직권으로 했었거든요. 대단히 이제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왜냐면은 8월 13일이 선고라고 한다면 8월 12일은 어떤 상태겠습니까? 아니, 선고문 다 작성을 해 놓고 이제 뭐라고 발표하겠다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판사가 직권으로 변론을 다시 하자라고 했냐? 그때 이제 그 박정호 부장판사가 밝혔던 얘기가 뭐냐면 고민을 자기도 수차례나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사실을 모아 가지고 아직까지 뭔가 제대로 확인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직권으로 증인 신문을 하겠다 이렇게 판사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심리가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권으로 증인 신문하겠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내가 그냥 검사 역할을 하겠소이다. 내가 그냥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다 라는 것이냐? 이유가 간단한 겁니다. 배소연이 됐거나 그때 수행팀장이 됐거나 운전기사가 됐거나 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어떤 거? 금융정보 통장 그 내역이 됐거나 카드 내역이 됐거나 이런 것들을 다 뽑아와라. 이거를 내가 직접 보고서 증인신문을 직접 하겠다. 이렇게 박정호 부장판사가 밝혔던 겁니다. 당시 이제 박정업 부장판사가 금융 정보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또 덧붙여서 얘기했냐? 공소 사실과 반대되는 증언하는 증인도 있다. 사람이 돌아다니면 돈을 쓸 수밖에 없다.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될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박정업 부장판사 본인이 판단했었을 때 증인들이 하는 얘기가 말의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돌아다니려면 돈을 써야 되니까 내가 금융 정보 같은 거 확인해가지고 직접 증인들의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분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증인들의 내용은 뭐였냐? 김혜경 씨가 증언을 그냥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었고 당시에 이제 그 수행 팀장 같은 역할을 맡았던 서모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증인으로서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 간단한 거예요. 배소연이가 다 했다 이겁니다. 배소연이 단독행동인 것이고 피고인 김혜경 씨가 증언을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러면서 덧붙였던 얘기가 사모님 일정에 대해 가지고 배소연 씨가 관심이 되게 많았고 다음 일정을 알려달라고 주로 전화를 많이 했다. 자기가 지시할 상황이 아닌데도 일정을 제대로 하는지 묻고 오지랖을 부렸다. 이렇게까지 같은 편을 팀킬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소윤 씨가 분명히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나중에 배소윤 씨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입장을 더 바꿀지, 제2의 이화영이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서호 변호사의 증언 자체가 박종호 부장판사가 보기에는 믿기지 않는다라고 봤으니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라 거죠. 10월 28일에 이제 그 결심 공판이 있고요. 11월 달에 선거가 나오게 될 텐데 100% 이거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일단 김혜경 씨에 대해서 구형 300만 원을 했는데 김혜경에 대한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 또한 바로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에게 기소가 된다면 이것도 또 다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는 지금 김혜경 씨랑 개양 주민의 날인가 뭐 이런 거를 맞이해가지고 저런 생쇼하고 계실 때가 아니라 머리를 맞대어가지고 어떻게 사법적인 이런 것들을 대처할지 그거를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그런다라 그래가지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